사무용 모니터. 흔히들 게이밍 모니터 살 땐 꼼꼼하게 이것저것 확인하고 반대로 사무용은 그냥 아무거나 사서 대충 쓰자! 이런 분들 엄청 많거든요? 여러분 사실 반대입니다. 오히려 게이밍 모니터 쪽은 상향 평준화되면서 뭘 사든 평탄은 쳐요. 하지만 사무용, 만만하게 보고 그냥 싼 거 막 샀다간 낭패보기 십상입니다. 정식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낭패보지 않을 사무용 모니터 이사MR400입니다. 사실 사무용 모니터들은 스펙이 크게 중요하진 않죠. 주사율도 그렇고 G싱크나 프리싱크 같은 인증도 그다지 신경 쓸 필요가 없고요. 더군다나 사무용을 굳이 대기업? 중소기업 싼 것도 많은데? 이런 심리가 대부분이어서 실제로 판매물 인기 순위를 보면 대기업보다 중소기업 비중이 좀 더 높습니다. 그리고 대기업 쪽으로 봐도요. 중소기업이랑 경쟁을 해야 되니까 비교적 가격이 더 저렴한 재고 할인 제품들이 많이 팔려요. 2019년, 2020년 출시된 사무용 모니터들 실제로 아직까지 판매되고 있는 사례도 많습니다. 뭐 아무래도요, 연식이 오래되다 보니까 창고 할인 개념으로 후려치는 거죠. 결국 중소기업 모델로는 가격이 저렴한 제품만 고려되거나 대기업 모델로 또 구형 모델? 이게 사무용 모니터 인기 순위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할 모니터는 방금 설명한 소비 심리와는 정반대에 위치한 제품인데요. 대기업인 LG 제품인데다가 23년 11월에 출시된 제품이고 FHD 해상도에 100Hz 주사율을 지원하는 IPS 모니터입니다. 제조사 표기 기준 명암비는 1300:1이고 모니터 명가 LG답게 부수적인 기능들은 꼼꼼히 챙겼어요. 게다가 요즘 사무용으로 듀얼 모니터를 선호하기도 하잖아요. 요 녀석 24인치, 27인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으로 27인치를, 서브용으로는 24인치를 배치해서 작업 공간을 널찍널찍하게 사용할 수 있죠. 그리고 이후에 모니터 측정치를 쭉 말씀드리겠지만 역시 LG다운 마케팅이 적용됐습니다. 상세정보에 등록된 수치보다 실제 측정치가 더 좋아요. 가장 놀라웠던 건 색상 범위인데 사실 10만원대 사무용 모니터가 좋아봐야 얼마나 좋겠어 싶었거든요. 그런데 sRGB는 물론이고 DCI P3나 어도비 RGB 역시도 가격대치고는 상당히 준수했습니다. 게다가 최대 밝기도 100% 기준 333.5칸델라 정도로 확인이 됐고 색온도 역시 가장 후보로 없는 6500K 근사치의 값들이 밝기 0%에서 100%까지 쭉 이어졌어요. 확실히 모니터 명가 소리 듣는 기업이라 그런지 기본기 자체는 확실했습니다. 그리고 IPS 모니터의 단점인 명암비. 보통 저가형 사무용 모니터들 1000대 1 이하 나오는 적도 많았죠. 그런데 이 제품은요, LG 측 기재 수치가 1300대 1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기대를 해보고 측정을 해보니까 세상에 1380대 1이 나왔어요. 뭐 VA 패널이 쓰인 다른 모니터에 비하면 이게 절대 높은 수치는 아니겠지만 이 제품 지금 10만원대잖아요? 가격을 고려해보면 정말 놀라운 명암비였어요. 아참, 그리고 사무용 모니터의 주사율은 60Hz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요. 요 녀석은 100Hz입니다. 마우스가 좀 더 부드럽게 이동이 가능할 수 있고요. 엑셀 스크롤, 이거 호로록 내리기, 뭐 가벼운 게임, 롤 같은 게임 정도는 충분히 가능해요. 이랩에도 게임 관련 모드 지원도 확실했는데요. 프리싱크는 공식 인증도 받았고요. 어두운 공간에서 적을 찾을 때 유용한 다크맨 모드 역시 지원을 해요. 뭐 물론 사무용으로 나온 모니터라 이걸 좋아해야 될지 말아야 할지 저도 모르겠는데 회사에서 게임도 하시는 분들이라면 분명히 좋겠죠? 그 외에도 온스크린 컨트롤 소프트웨어를 통해 영상 모드 설정, 게임 설정이라던가 화면 분할 기능도 간편하게 가능하고 사무용 모니터답게 눈의 피로감을 아주 효과적으로 줄여주는 리더 모드까지 탑재해서 밝기와 색온도를 조절해줄 수도 있어요. 자, 어떤가요 여러분? 사무용 모니터 아무거나 대충 쓰는 게 과연 정답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게이밍 모니터보다 사무용 모니터가 더 오래 쓰는 법이고 경우에 따라선 이 제품을 서브용으로 쓴다든지 아니면 뭐 진짜 아주 가끔은 게임도 할 수 있는 그런 다목적으로 활용한다면 어느 정도의 투자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LG의 이사MR400은 출시된 지 4개월 정도밖에 안 된 신상 모니터이기 때문에 과거 제품들보다 명암비라던가 부수적인 기능 측면에서도 메리트가 확실하기도 하고요. 그럼 이상 덕질하는 누나 브롤이었고요. 저는 더 꼼꼼하게 살펴볼 제품을 발견해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케바!